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향구는 저소득층과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크게 낮추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전세 임대주택 1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추우세야 학생들이 공부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따뜻한 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영아 리포터. 부족한 기숙사, 해마다 오르는 전월세 가격으로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대학생들을 위해 시중 전월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세임대주택 만호가 신규로 공급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대학생이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LH공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보증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월 임대료는 약 10만원대로 대학교 기숙사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원룸,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전세나 보증부 월세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기간도 대학기간 중 4년, 졸업 후 취업기간 2년 등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학기 시작에 맞추어 입주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전세임대주택 입주기에 놓치지 마세요. 이상 주거복지기과 공경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방값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 집 마련을 앞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정소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2%로 시장 최저 수준이며 지원 대상은 주택을 처음으로 장만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가구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의 무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올라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번 내 집 마련의 절호의 찬스를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기금과 정수호였습니다. 네, 저 아주머니는 벌써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내년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 기상도는 강한 고기압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따뜻한 봄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